예수를 전하는 교회,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,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6월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. 새롭게 성장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연속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뉴스 여름스러운 애가 조시와 강 목사님을 모시고 레버런스를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마 글로벌에서 열립니다. 수련회 등록은 당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기타 궁금하신 점은 이희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.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. 이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. 보이지 않지만 한 알의 미랄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교사는 성경이라는 언덕과 현대 문명이라는 언덕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처럼 바로 여러분이 다리를 놓는 교사가 되어주세요.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세례교인으로서 본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하신 성도님들 중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교사로 지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당 로비나 아펜젤러 예배당 앞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이희성 목사님이나 홍기자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애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무디 예배당에서 있습니다. 각 부부장님과 부부장님, 교구장님들과 속장 대표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청장년부 6월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15분에 아펜젤러 예배당에서 열립니다. 청장년부 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3부 예배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. 지휘자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음악 전공을 하시고 성가대 지휘를 경험하신 분 중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지원하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7월 1일까지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음악부장 박희상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.